먼저 이 경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휠로는 엘립스 바퀴가 있습니다. 엘립스. 뭐 어디 가나 엘립스가 거의 연습용 바퀴로는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엘립스는 마빅 제품이죠. 뭐 무게는 그닥 가볍지 않은데 탄력을 한번 받으면 잘 죽지 않는다는 면에서 엘립스 마빅 바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단점이 있다면 이 허브 엑셀이 좀 약한데 이런 것도 이 듀라 엑셀로 사용하면은 아주 튼튼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건 디테크 카본 바퀴인데요. 보시면 이게 50mm란 뜻입니다. 근데 이게 뭐 카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볍고 림이 이제 에어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탄력을 받으면 잘 나가는데요. 이 듀라 36방 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지만 그리 가볍진 않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또 요즘 36홀 이런 바퀴를 림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, 그리고 튜브러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량화를 할 수 있었죠. 상당히 이쁘죠? 네. 정품입니다.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카본에 인쇄화돼서 나온 디테크 카본 바퀴예요. 자, 이건 몇 밀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두꺼워요. 거의 디스크 부분인데 약간 알리바바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알리바바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스티커만 붙어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너무 두꺼워. 너무 무거워 보여. 제 스타일은 아닌데 힘이 받쳐주면은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. 이거는 한 20년 정도 돼 보이는 마빅 CX23 힐인데 딱 봐도 묵직하니 무게가 느껴집니다. 이런 거는 뭐 안 들어봐도 알루미늄 제품인데 굉장히 무거운 제품이고요. 휠만 듀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튼튼한 장점. 웬만하면 이거는 앞으로 20년을 더 써도 고장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. 이건 전형적인 우리가 시합 때 사용하는 듀라 에이스의 아라야 림 휠입니다. 이것도 일체 제품으로 가벼워요. 근데 탄성이 탄력이 이렇게 잘 붙진 않기 때문에 많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. 이런 거는 요즘 중고가가 한 3-4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. 물론 새 것으로 살려면 엄청난 가격이 필요하죠. 이건 DT 스위스 알루미늄 힐이네요. 좀 경량화한데 에어로 스타일인데 카본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쓰기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허브도 DT 스위스로 아주 상급 허브를 사용하고 있네요. 되게 이쁘네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. 근데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장에서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 제품으로 확인이 되는데요. 무게는 가볍고 가성비가 되게 좋다 그래요. 근데 알리 제품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카본 강성이나 그런 게 떨어져서가 아니고 이런 거를 도로에서 막 타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이에요. 어떠한 좋은 카본 바퀴도 도로에서 그렇게 방진턱을 막 뛰어다니거나 브레이크를 여름에 막 잡으면은 고장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. 그래서 경기장에서만 사용한다면은 이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 웬만한 100만원 이상의 가성비 제품보다 좋다 그래서 경선수들의 한 20% 정도는 이 휠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고장나도 그렇게 마음이 안 아프고 가격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. 이거는 노바텍 허브라 굉장히 고기어를 많이 꽂을 수 있기 때문에 허브 하나로도 여러 가지 기어를 꽂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연습용으로 그만이에요. 시속 잘 나고. 보시다시피 아마추어 팀들만 봐도 대부분 알리 익스프레스 제품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. 캄파 피스타, 이것도 알루미늄 제품인데 캄파 피스타 휠도 많이 쓰고 있네요. 거의 다 이 친구들도 엘리스 바퀴를 많이 쓰고 거의 다 엘리스예요. 네.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 이제 갓 입문했거나
엘립스 살더니 조금 부족하면 이제 게이린 인터프로 게이린 힐도 가성비가 괜찮아요. 근데 조금 더 주고 저 같으면 엘립스를 구매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제품은 지프 404 바퀴인데요. 도로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. 이건 약간 두꺼워요. 뚱님이라 그래요. 근데 이 바람 저항을 조금 더 막아주는데 좀 불편하긴 한데, 뚱님, 뚱뚱하다 그래서 뚱님인데, 이거 튼튼합니다. 그리고 브레이크 라인도 있고. 근데 이제 너무 알리와 이제 가성비는 비슷한데, 이 허브가 지프 허브라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구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요. 거의 알리 제품의 3배 이상의 돈을, 아니 심지어 새거로 비교했을 땐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. 꼭 한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내집 마련이라 그러죠, 지프 바퀴를 한 번쯤은 써보고 싶어 하시죠. 굉장히 고가지만 잘 나가는 바퀴입니다. 이거는 퍼포머라는 이제 R5000. 이것도 카본 바퀴인데요. 그랑크랑프한테 이거 허브 좋은 거예요. 그랜드 컴프. 근데 이건 뭐 별로 이름이 없는 제품이고, 뒤는 캄파피스타 퍼퍼. 카본 바퀴긴 한데 별로 이렇게 가성비가 뭐 좋아 보이진 않는데 튼튼해 보입니다. 브레이크 라인도 있고. 예, 그럼 뭐 지프 404, 이거 도로에서도 많이 쓰이는 바퀴죠. 아까 트랙에서도 본 바퀴처럼 지프 404. 오케이. 벨로사라는 카본 재질인데, 이름이 써 있네요. 근데 별로 뚱님이긴 한데 별로 고급 제품,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지 않아요. 유광이고 슈퍼 스프린트 에어로.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뭐 그렇게 잘 타는 선수는 아닌데, 보니까 이렇게 되게 튼튼한 게 아주 뭐 가벼워 보이고 그냥 쓸만하네요.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름 없는 제품들은 쓰지 마세요. 왜냐면은 이 허브도 노바텍 되게 저렴한 겁니다. 왜 이런 걸 쓰면 나중에 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중고가도 많이 받을 수 없고, 같은 값이면은 차라리 더 싼 알리 익스프레스 제품을 차라리 추천합니다. 네, 벨로사. 저희 모나키 이것도 카본 50mm. 이건 도로차인데 카본. 대부분 카본님을 많이 써요. 왜냐면 평소 우리 RI림보다 좀 더 높은 시속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네, 이것도 이제 알리 익스프레스의 제품에다가 이 DT 스위스 허브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이렇게 뭐랄까, 여기도 있네. 코스믹 마비 코스믹 카본. 이것도 좋은 거예요. 알루미늄, 카본이네. 마비 코스믹. 네,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RIR임의 알루미늄. 딱 봐도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네요. 근데 이게 잘 나가나? 안 나가죠, 무거운데. 안 나간다는데 엄청 잘 타네요. 어우, 허브는 드라이스 36방에 이른 알루미늄은 어우, 이걸로 어필 타면 운동 많이 되겠네. 와, 아주 다 일제 제품입니다. 이건 이제 부의 상징, 그 바퀴의 끝판왕입니다. 방패.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. 이거는 이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, 디스크 바퀴라 그래요. 디스크, CD 디스크판처럼 생겨가지고. 자, 오바리. 앞은 오바리. 올림픽 세팅이에요. 올림픽 경기 세팅. 보통 시속으로 보자면은 한 2, 3km 정도 더 맥스 시속을 낼 수 있고요. 종속도 유지도 상당히 좋고, 웬만큼 실력 있는, 없는 선수가 이걸 타면 실력 있는 선수가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바퀴예요. 마빅 오바리. 그리고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앞뒤로 다 디스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. 보통 경륜 경기라든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테크닉이 필요한 경기에서는 앞에는 마빅 오바리 세팅, 뒤에는 디스크 바퀴. 약 한 벌에
한 천만 원 돈 해요. 원래 앞에 500, 뒤에 500에서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, 주로 중고가로도 200 이상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. 뭐 크랙이 있는 제품은 조금 저렴하게도 나오긴 하는데, 되도록이면은 위험하니까 크랙이 있는 제품은 과감하게 패스. 멋있죠? 보기만 해도 멋있죠? 전부 카본 섬유예요.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나요? 아, 네. 그 이제 선수들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몇백만 원짜리 힐은 올림픽에서만 쓰는 거고, 저희는 일단은 안정과 튼튼한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, 보시다시피 마빅 엘리프트가 거의 70%를 차지했어요. 오늘만 나와봤는데, 뭐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겠지만, 이제 가성비, 가격 대비 튼튼하고 시속이 잘 나기 때문에 마빅 엘리프트를 사용하는 거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렸는데, 앞으로도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과 또 이제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리, 중국 제품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. 우리가 중국 제품을 위험한 곳에서 사용하고 안전에 어긋나게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고장나고 파괴된다고 느끼는 건데, 아무리 좋은 제품도 방진턱을 막 세게 넘어간다거나 위험한 공사장에서 타신다면 물론 똑같이 고장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, 우리 선수들도 알리 제품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안전하게만 사용해 주신다면 이렇게 가격 대비 좋은 제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현장에서 크리스였습니다.